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지없이 저는 가게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것은 뭐 어제와 비슷합니다. 네. 어묵 국물, 그다음에 꼬마 김밥 보이시나요? 그다음에 소시지김, 그다음에 이거는 야끼만두 김말이. 그 위에 떡볶이가 두 개가 달랑 올라가 있고요. 오늘의 좀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이 피카츄, 저희 가게에서 정말 많이 나가는 피카츄입니다, 여러분. 피카츄를 제가 머리부터 맛있게 먹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른 소스는 저희가 만든 소스고요. 자,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점심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지없이 간장을 찍어서. 왜 이게 안 들리, 왜안 들리죠? 아, 미치겠네. 저는 왜 이게 안 들리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얼굴이 잘안 보이는 관계로. 자, 그리고 제가 뭐 이런 거 먹는 거는 많이 보여드렸는데, 자, 여기 피카츄. 네. 여기에 피카츄가 저희가 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피카츄 세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피카츄를 잘라서 떡볶이 500원어치하고 이렇게 비벼서 학생들이랑 이렇게 주면은 정말 맛있게 먹는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피카츄 미안해. 와, 이게요, 옛날에 뭐 돈가스 막 이런 거였잖아요. 저희는 이게 떡갈비예요. 떡갈비와 저희 소스와 이게 만나니까 이게 엄청나게 맛있네요. 아, 보기는 흉해도 맛있어요. 자, 여기 바로 밥이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밥, 꼬마 김밥, 마약 김밥이라고도 하죠. 관련 내용들 경위 정리 실천 시민연합 김성대 부동산 건설 개혁 본부 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치 1년이 동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소세지. 지금 LH 의혹과 관련해서 소세지와 야끼만두를 한꺼번에. 공무원들이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에 나섰다는 건데요. 자, 근본적인 이 사태의 원인 어떻게 예,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 구역을 되게 많이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이번에도 드러난 것처럼 강제 수용한 땅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게 어마어마한 불로소득 잔치상으로 변질된 와, 진짜 것이 맛있어요. 이런 것이 일단 강력한 것이 이거 왜안 들릴까요? 두 번째는 이번에 투기한 LH 직원들이 다 비농민입니다. 비농민인데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도 허술한 농지 관리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하나는 이러한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요? 공개도 투명하지 피카츄. 이번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공개 대상 의무는 1가족인데 사실 이분들은 4급 아래에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이런 저것도 대상 공개 더욱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관리 감독이나 엄청 그 바삭하게 이러한 약간 바삭하게 튀겨가지고 점을 무엇보다 잘 아시는 다 맛있는 분들이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안에서 공산 투기가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인의 연인 김만희. 이런 그 문제점들이 결국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들을 위한 주거환경입니다. 특히 공기업이거든요. 거기에 또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사업권을 준 이유도 서민들을 위한 집을 공급하라는 이유였는데 이게 참여정부 때 판교개발 이후로 서민이 한 집이 너무 비싼 집이 원가에 수용할 때는 100만 원 이하로 수용하는 집이 자, 이제 서민들한테 10만 원, 마무리는 2천만 원 이렇게 분양하다 보니 피카츄를 거기서 먹어볼게요. 막대한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서 이게 단계별로 공기업도 가져가고 건설업자도 가져가고 수분양자들은 또 따로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직접 여러분 나중에 피카츄 드시러 오세요. 있어 왔던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그런 것들을 체질 개선을 하지 않은.